예,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치적으로 내세우자 바이든 후보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히틀러와의 관계도 좋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핵 축소에 동의하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는 바람에 지난번 같은 난장판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맨 얼굴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자 It will go away and as I say we're rounding the turn we're rounding the corner it's going away. 마스크를 쓰고 왔던 바이든 후보가 반박합니다. Anyone i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아 전쟁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자 He didn't like Obama.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바이든은 폭력배를 그만 감싸주라고 응수했습니다. And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그러면서 바이든은 핵무기를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토론이 무산되고 마지막이 된 이날 TV 토론엔 원래 투명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토론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후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앞서 설치했던 투명 칸막이는 철거한 채 진행됐습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토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 양측 모두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차 토론보단 정상적이었다며 상대 후보 발언에 끼어들기를 방지하려고 준비한 음소거 버튼을 최대의 공로자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TV 주선 최우정입니다.